자, 조효명 씨의 사연입니다. 1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에어컨을 틀기 애매한 봄. 아, 이럴 때 있죠, 그죠? 봄인데 초여름 사이에 낮은 막 덥고 밤엔 춥고 막 옷은 두껍게 입고 나왔고 막 애매할 때 있어요, 그죠? 밖에 따뜻한 정도인데 창문을 닫으면 덥고 막 창문 열면 약간 춥고 막 그죠? 과학 시간에 교실이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실에 벌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크기가 예사롭지 않은 한눈에 봐도 말벌이었습니다. 야, 벌이다! 선생님, 벌이 들어왔어요! 말벌이에요! 오늘 수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수업에 지루했던 우리들을 오버하면서 선한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학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성격도 남자답고 터프한 분이시죠. 왜 이렇게 요란이야? 왜 이렇게 요란이니, 니들? 벌은 가만히 있으면 쏘지 않아! 그 말에 반 친구도 소란이 잘 들었고 수업 분위기 다시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심한 데 돌아서면서 칠판에 글을 쓰면서 가만히 있던 선생님을 쐈어요. 가만히 있는 선생님을 벌이 쐈어요. 선생님은 바로 양호실로 실려갖고 다음날 툴툴 부은 소리로 수업에 들어오셔서 비장하게 말씀했어요. 벌은 가만히 있어서 쏜다. 모두 벌이 오면 도망가세요. 8만 원이요. 야, 재미난 새 뒤에 몰아주기냐 너네? 야, 난 내 것도 읽어. 뒤에 몰아주기야? 이것들이 아주 얼레고 달레고 하네. 대학교 신입생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 가본 적 없는 안산 토박이 촌놈이었던 제가 경기도 성남의 모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학교가 서울과 아주 가까워서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안산 촌뜨기인 저에게 다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서울 출신의 동기생들이 사는 곳을 소개하면서 시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얘기하는 거였죠. 아, 뭐 저 부산 삽니다. 뭐 경기도 삽니다. 뭐 이게 아니라 동 단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저 도곡동입니다. 역삼동입니다. 강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사는 곳을 시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소개를 하지? 좀 놀랐지만 그래, 서울은 특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한 친구의 자기소개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배들이 넌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동기는 저 거기 살아요. 그 너미안 아파트. 너미안? 뭐지? 시 단위가 아닌 동 단위도 아닌 사는 곳을 말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니 아파트 단위로 사는 곳을 말하더니 서울에선 원래 그러는 건가? 더 신기한 건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아파트 이름만 말해도 대충 어디 사는지를 알고 이웃 동네라고 하이파이브를 치고 친해지고 그러더군요. 속으로 서울 애들은 참 건방지구나. 건방지. 서울 산다는 게 대단한 프라이드가 돼서 아파트만으로도 소개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얼마 후엔 또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디 사냐는 선배의 물음에 제 옆에 있던 여자 동기가 말했어요. 전 천호 살아요. 천호? 서울 애들은 동으로 소개하고 아파트로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몇 호 사는지로 소개를 하네? 완전 이것들이 개념이 없구만. 흥시렁대고 있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고 선배가 물었습니다. 넌 어디 사냐? 그래서 저는 우렁차고 패기 있게 서울 친구들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1303호 삽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아, 그린빌 아파트 삽니다. 뭐? 아니, 거기가 어딘데? 아, 예. 고잔동 그린빌 아파트 1303호 삽니다. 야, 얘 뭐라 그러는 거냐 지금? 아까 여자 동기가 말한 천호가 천호동의 서울의 지역 이름이란 걸 알고 나서 창피함에 밀려온 저는 그 자리에서 소주를 스트레이트로 받아 마셨고 그날 이후 제 별명은 1303호가 됐어요. 하려. 자, 김원경 씨의 2부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자기 후배 중에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고 그 친구가 축가 부르면 완전 환상적일 거라며 침 튀겨가며 추천했어요.
야 진짜 잘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잘하는 사람 못 봐서. 걔가 노래는 진짜 잘하는데 오디션 공포증이 있어서 항상 가사를 까먹어. 그래서 떨어져. 진짜 안타깝다니까. 그럼 축가 부르면서도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야 축가가 무슨 오디션이냐?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신랑 말을 믿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축가를 부를 신랑의 후배가 입장을 했고 이적의 다행이다를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불안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죠. 음악이 흐르고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와, 제 우려와 달리 후배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음 가사도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또 그 다음 가사도 그대를 만나고 내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근데 가사가 다 되네. 다행이다. 직업이 미용사인가 보죠. 그대를 만나고. 사회자는 아, 네, 축가 부르시는 분이 오늘 신부의 아름다운 머릿결의 바람 모양입니다. 여러분, 하객 여러분께서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객들은 힘내라는 큰 함성과 용기의 박수를 쳐줬고 다시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고 후배는 또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리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결혼식장은 포복절도로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머릿결만 만져대. 그때였습니다. 신랑 후배는 그 상황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저희를 가로질러 식장 밖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식장은 후배의 행동에 다시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그 후배 덕분에 나름 기억에 남는 재밌는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신청곡은 이정의 다행이다. 그러면 너무 뻔하겠죠?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 신청할게.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김학준 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전역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전역하면 진짜 날아갈 것 같죠, 그죠? 기분. 군대 후임 중에 군기가 바짝 들어서 모든 대답을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내는 후임이 있었어요. 저는 후임에게 야 그렇게 크게 말할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어우 시끄러워. 귀청이 떨어져요. 포기하고 처음 왔으니까 군대 예절과 군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알려줬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사 전에 선임이 있을 때 뭐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대부분 또렷한 발음으로 말하진 않죠. 맛있게 드십시오! 문제는 제가 후임에게 깜빡하고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임은 다들 뭐라 뭐라 하면서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어요. 잠시 후 본인 자리가 와야 되는데 자리에 앉을 시간이 오자 안절부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긴다. 맛있겠다! 마침내 나이 많은 상사님이 앉아계셨고 박력 넘치는 식탐 고백에 놀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 후임 남은 기간 군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내시경. 엄마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제부터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굉장히 힘이 좋네요. 못 드셨는데. 배가 안 못 드셨는데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아, 그럼 내시경 받고 가세요. 근데 엄마가 내시경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선생님은 왜 안 되냐고 물었고 엄마가 다시 하시는 말씀. 내시경은 안 되고 여섯시경 되는데요. 어 내시경. 야, 내시경은 안 돼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여섯시 반경. 야 이게 어머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예전에 그 구르셨던 분도 계셨는데 예. 돌아놓으세요. 그런데 앞구르기 막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거 웃겼잖아요, 그거. 뛰어내리세요. 리프트. 여기 아줌마들이 막 뛰어내리길래. 아줌마 왜 그러냐고서 아줌마들이 리프트로 올라가는 4명이 동시에 뛰어내리는 거 밑으로.
모른다. 안전판 내리세요. 이거를 아줌만 내리세요. 이렇게 알아듣고 막 뛰어내렸어요. 그 그물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틈날 때마다 다시 듣기로 컬투쇼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문화가 달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종종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근처에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날은 조금 특별한 음식, 한국 음식을 가지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바로 청국장.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휴, 이 귀한 걸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야. 아무래도 외국에서 먹기 힘들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운전을 하다가 그만 차가 빗길이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길가 도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충격으로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와서 깨진 창문으로 상황을 살피며 물어봤어요. Hey, are you okay? 정신 들어요? 배 아프마. Oh my god. 똥 쌌어. 이 사람 쇼크로 똥 쌌어. 야, 들고 가고 와. 똥 쌌어. 내가 충격으로 똥을 싸다니 사고가 크게 났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차 안에서 청국장 냄새가 내동댕이를 쳐진 거예요.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기운은 없고 들곳에 실려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응급대원들이 어, 이 사람 똥 쌌죠. 충격으로 똥 쌌죠. 어, 냄새 지독해. 정말이야? 진짜 똥 쌌다니까. 이런 경우 처음이야. 똥 쌌어. 아니, 아니에요. 똥 아니에요. 온갖 힘을 쓰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명도 못하고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몇 가지 검사만 받고 퇴원할 수 있었지만 졸지에 차 사고 나서 충격으로 똥 싼 사람이 됐어요. 사연이 채택된다면 선물은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보내주세요. 전 8만원이요. 저 8이요. 저도요. 8만원입니다. 네. 김홍경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옹알이 통역 사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게 늦었어요. 걷기, 기저귀, 떼기, 모유, 끊기 등 그중에서 제일 늦은 게 말하기였습니다. 3살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란 말도 못했어요. 우와. 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매일 엄마 아빠하고 시키면 아들 녀석은 삐뿌삐꾸 끼미끼미 까부까비 이상한 외계인 소리만 냈어요. 또래 아가들은 간단한 요구 조건인 물 줘, 배고파도 하는데 속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젓갈 장사를 하는 큰 누나 식구가 놀러 왔어요. 큰 누나 아들인 조카 녀석도 함께 왔죠. 이름은 손범수. 인상착이 머리가 엄청 큼. 그렇죠. 아나운서 손범수 씨도 머리가 엄청 크시죠. 엄청 크시죠. 예. 그분 별로 안 커 보이죠. 예. 엄청나십니다. 예, 진짜로 큽니다. 여기 그 위 머리 머리가 난 부분이 엄청 크세요. 예. 근데 목소리 정말 좋아요. 제 아들보다 한 살이 많은데 이 녀석도 말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아들 녀석이 기분이 좋았는지 범수 형에게 폭풍 옹알 외계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조카 녀석이 얼마 전까지 저런 옹알이를 하다가 최근에 말을 했으니 혹시 저 옹알이를 통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본 거죠. 참, 답답하다 진짜. 순간 엄청난 발견이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더군요. TV에서 동물의 언어를 통역하는 어떤 외국인 여성을 봤는데 유명세도 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녀석에게 물었어요. 야, 너 지금 동생이 하는 말 알아듣겠냐? 근데 조카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언어학의 새로운 획을 긋는 대박 발견이었습니다. 야, 그럼 너 지금부터 동생이 하는 말 듣고 나한테 좀 알려줘봐. 그러자 조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 하더군요. 아들 녀석은 계속 삐빠삐꺽끼미끼미까부까비 혼자 떠들고 조카는 옆에서 마치 토익 리스닝을 시험을 보는 인상을 잔뜩 쓰고 신경 써서 듣고 있었어요. 다급한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야, 알아듣겠냐? 조카는 역시 아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동생이 뭐라던 역사적인 순간 조카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얘가요 웅얼거리고 있어요. 정확한 동역이네요. 웅얼거려요. 웅얼. 정확한 동역이야. 삐감삐감해요. 제 인류 언어학의 새로운 발견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너무 말을 잘해서 개그맨을 시킬까 고민 중이에요. 네. 너무 늦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 말 늦춰지는 친구들. 익명을 요구한 사입니다.
성인용품 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가게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창문이 하나도 없으니 너무 갑갑했어요. 그래서 길 반대편 쪽으로라도 창을 뚫고 싶어서 인근 샤시 가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사장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시공비가 비쌌어요. 아 그래도 꼭 창을 좀 달고 싶거든요. 아무리 성인용품 샵이지만 너무 환기가 안 되니까 답답했어요. 비용이 좀 부담되는데 혹시 일단 시공한 다음에 현금으로 제가 3개월간 나눠서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염치 없게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총각이 인상이 좋아서 그래요. 누구 뭐 속여먹을 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응 그래요. 죄송한 마음에 문서라도 하나 써드릴까 싶었는데 아저씨는 됐다면 사양하셨어요. 그날 저녁 그래도 뭔가 아저씨를 안심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컬트샤시 사장님께 3개월간 매달 30만원씩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실수로 제가 다른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가끔 저희 샵에서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하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야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저장해두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송이 된 거예요. 답장이 왔습니다. 이게 뭐요? 아 사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 보내드렸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이딴 걸 받은 저기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이런 걸 하나 공유하면 서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건 그렇지. 대화는 점점 막장으로 이어졌어요. 아, 사장님 안심시켜 드리려고 오늘 집에서 오자마자 바로 찍었어요. 직접 찍었다고 이거를? 아 자네가 직접 이걸 찍은 거요? 아 그럼요. 혹시 다른 것도 있는가? 다른 거요? 아니요. 근데 찍는 거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필요하세요? 아니 지금은 됐고 내일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지. 결국 사장님은 다음날 상기된 얼굴로 가게에 시공하러 오셨고 대화 중에 오해가 풀렸어요. 7만 원이요. 자, 백진아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제목입니다. 엄마가 며칠 전에 분당선 지하철을 타셨어요. 지하철에 가면 무슨 종교 홍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날은 어떤 분이 고성방가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때 한 승객분이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신고 수화기를 들고 불편을 토로했고 기관사분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열차 안에서 그 어떤 종교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역에서 즉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서 저격을 했지만 다음역에서 그분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승객은 다시 불편을 신고했고 바로 이어서 또 안내방송이 나왔는데요. 기관사분의 멘트로 상황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아, 지금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 내려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매일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어서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그분께는 정말 지옥행 지하철이 됐네요. 문일 씨의 사연입니다. 문일. 문일이요? 네. 우리 형 문일고 나왔는데. 문일. 고.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동료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사연을 올려봅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선생님은 학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걸어오는 중이었죠.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의 자전거가 빙판길 위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시 중심을 잡아서 위험한 사고는 면했지만 오지랖이 넓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훈계를 하려고 다가갔어요. 이런 날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어? 따끔하게 말해주려고 했는데요. 남학생이 어깨를 잡고 너 괜찮니? 라고 묻자 너 괜찮니? 이렇게 했는데 남학생이 뒤돌아봤는데 학생이 아닌 거예요. 청바디에 후드티를 입었지만 얼굴은 누가 봐도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어요. 당황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너 어른이구나. 아 독일 유머인데요. 남자분도 당황했는지 예 어른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당황한 둘은 서둘러 각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저 어른이구나. 저 7이요. 저도요. 저도요. 출발아!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08년 초여름 의경으로 근무하던 제가 지방경찰서로 파견 갔을 때 그날은 비가 제법 내렸고 교통계에서 음주 단속을 나간다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아 짜증나. 오늘 같은 날 또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아 진짜 짜증을 내면서 도착했고 순찰차를 적당한 위치에 주차시킨 뒤 단속을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차량이 나갔고 차량 넘버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 차였어요. 너무 반가워서 차량을 세우고 유리창을 두드렸는데 창문이 내려가고 내부를 확인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아버지가 아니라 웬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 아빠 차인데 도둑 맞았나? 뭐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격려하면서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면허증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표정. 범죄자 특유의 아우라가 풍겼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차키를 뽑아들었습니다. 잠깐 내려보세요. 왜 그러신데요? 당신 누구야? 그쪽은 누구신데요? 나 이 차의 주인 아들이다 이 자식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이거 놔요! 당한 얼굴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식은 제가 잡고 있는 멱살을 부딪히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참 혈기왕성한 의경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차를 훔쳤어? 당신 뭐야? 그 남자를 잡아둔 채로 같이 단속을 나온 경찰관 휴대폰을 빌려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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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예요. 괜찮으세요? 너 웬일이냐? 휴가 나왔냐?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 차를 타고 있길래 집어놨어요.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차 팔았는데 팔았어. 근데 다른 차 살려고 팔았다고. 그 차가 벌써 팔렸나? 알고 보니 저한테 멱살 잡힌 사람은 자동차 딜러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초조한 표정이었던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차도둑 맞은 줄 알고 딜러분께 거듭 사과드리고 근처 화장실까지 직접 에스코트 해드렸어요. 지금은 그 인연으로 전역하고 그분께 자가용을 구매하고 있답니다. 저희 신랑이 작은 교회 전도사로 있던 시절이에요.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승합차에 가득 태우고 대구에 있는 수성유원지로 야유회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 그 수성유원지 좋죠. 대구 수성유원지. 좋죠. 근처에 거기 막창집이 많아요. 엄청 많죠. 지금 되게 번화해 있어요. 예, 건물도 막 다 새로 생기고. 전 조수석에 앉아서 남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야, 얼마 전에 우리 여기서 학교 전체 다 같이 포경축제 했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들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포경축제 이야기를 하다니. 아니 그리고 또 수술했으면 했지. 아니 무슨 축제까지 하나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경찰까지 오고 아주 난리였다. 전 또 속으로 생각했죠. 올해 수술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나? 아니 포경수술을 했으면 했지. 그리고 축제도 축제지만 무슨 경찰까지 와서 별일이야. 그때 선물로 물총도 하나씩 나눠주고. 응? 수술한 기념으로 물총을 나눠줘? 누가 멀리 쏘나 그런 의미인가? 진짜 너무 같다 이 사람. 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을 저지시켰어요. 수술 예약이 이제 그만? 순간 정적이 올랐어요. 네? 무슨 수술이요? 포경 수술하고 축제했다며 선물도 받았다며. 그러자 남학생들이 웃느라 한바탕이 났어요. 포경 축제가 아니고요. 염축제요. 그날 대구에 폭염축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대구니까 어울린다. 폭염축제. 자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자 빅바이러스가 읽어드리는 익명으로 얽힌 사연입니다. 제가 빅바이러스죠. 큰 균. 네, 태균. 지난 여름 남편이랑 아들이랑
휴가철을 맞아서 드라이브를 가던 중이었어요. 아, 드라이브 신나죠. 네. 차에서 간식거리를 엄청 먹었죠. 음료수, 과자, 떡, 과일, 더워서 물도 많이 마셨어요. 우, 랄랄라 빵. 문제는 차가 많아서 도로가 꽉 막혔는데 미친 듯이 오줌이 마렸어요. 올 게 왔구나. 자기야, 나 어떡해. 오줌 마려워. 좀만 참아봐. 여기 빠져나가야 되는데. 알았어. 하지만 꽉 막힌 도로는 뚫릴 기미가 안 보였죠. 자기야, 나 못 참겠어. 진짜 지릴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떡해. 그때 갓 두 돌을 넘긴 아들의 기저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양이 안 될 텐데. 충분합니다. 안 돼. 이러려고 애기 기저귀를 챙겨온 건 아니잖아. 그리고 기저귀 뗀 지 30년도 넘었는데. 심지어 남편이 앞자리에서 운전 쪽이잖아. 암만 부부라도 이건 아니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잡고 있었어요. 진짜 급했나 보다. 고독한 나와의 싸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죠. 차 안에 홍수가 나는 참담한 상황은 막고 싶었어요. 빛의 속도로 기저귀를 착용한 뒤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으니 세상이 눈부셨어요. 여보, 미안해. 예상한 대로 그런데 모자랐어요. 봐. 그렇지. 이게 성인이 아주 참다가 뭐 이렇게 관광의 용량이 1.5리터까지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도 긴 분들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와. 그럼 2리터로 합시다. 예. 그런데 모자랐어요. 아, 넘친다. 뭐? 야, 끊어 끊어. 아, 끊어. 아니, 어떻게 끊어 싸다가. 야, 끊어! 야, 시트가 젖든다고! 여보! 가디건 좀 벗어줘! 현명하시네요. 네. 남편이 순간 판단력이 대단하네요. 남편이 급하게 가디건을 벗어줬고 그걸로 겨우 막았어요. 쓰면서도 정말 창피하네요. 익명으로 해주셨죠? 예, 예. 나 이름 밝히신 줄 알고. 저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꼭 익명으로 해주세요. 와. 야. 아, 재밌네요.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부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이 운전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아리따운 간호사분이 주사기를 들고 사장님께 다가왔어요.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에이, 괜찮습니다. 아, 뭘 이런 걸 갖고요. 그럼 주사 좀 놓겠습니다. 바지 좀 내릴게요. 사장님이 엎드리죠? 간호사분이 직접 내려준. 사장님이 엎드리자 간호사분이 바지를 살짝 내렸는데 조금 불안한 게 간호사가 초보인지 뭔가 어설퍼 보였대요.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고 간호사가 사장님 엉덩이를 툭툭 때렸고 주사를 놨는데요.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고 별로 느낌이 없더랍니다. 초보인데 주사를 잘 놓는군. 다음부터 주사 무조건 이 간호사한테 놔달라고 해야겠어. 그런데 간호사분이 긴장을 했는지 제 엉덩이를 툭툭 때리고 자기 손에 주사를 놨더라고요. 아이씨, 간호사가 크게 욕을 했어요. 크게 욕을 했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 주사의 달인이 되어 있겠죠. 야, 자기 손에 놓냐.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화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뭐 짜증났니? 찬우형님 고고 웃어주셨네요. 제 친구 세훈이의 학교생활은 교무실로 시작해서 교무실로 끝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 시험 날이었어요. 성격이 불같은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선생님께서 오늘 시험 끝나가 모두 교실에 남아. 저희는 일단 네 대답하고 숨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 야, 왜 그러지?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시 등장하셨어요. 박세훈이 앞으로 나와도 나와. 세훈이는 영문을 모른 채 쭈뼛쭈뼛 걸어나갔어요. 세훈이를 본 선생님은 얼굴이 터지기 직전에 폭탄처럼 변했습니다. 내가 어? 어제 저녁에 어? 우리 아빠한테 어? 42살 먹은 내가 어? 귀싸대기를 어? 빠졌어. 어? 그것도 어? 5대나. 문제의 사건은 시험 전날 저녁이었어요. 상어 뭉치 세훈이가 집에 가는 길에 경로당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훔치려는 순간 주인 할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내 자전거인데. 어? 너 뭐 하는 거야? 어? 너 이놈 어느 학교 다니는 거야? 누구야? 어? 영광중학교 다니는 박세훈입니다. 영광중학교? 너 그럼 유명식이 알아? 유명식이? 반에서 꼴등을 났던 세훈이는 선생님 이름을 듣자 반가웠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인데요. 예상하셨듯이 그 할아버지는 저희 담임선생님의 아버지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신 여선생님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귀싸대기를 5대 맞으신 거예요. 선생님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세훈이가 도둑질을 해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이 42살에 이유도 모르고 아빠한테 왜 맞아야 돼 인마. 멍청하게 이 자식아. 그런 일 있으면 학교 나이 이름 다 소개하지. 왜 말을 했어 왜. 어?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5대를 맞은 내가 42살에 인마. 순간 세훈이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빠한테 맞은 만큼 때리려고 했는데 너 웃는 거 보니까 더 맞아야겠다 하시면서 세훈이의 웃음이 사라질 때까지 메타작을 하셨습니다. 책 하나 또 읽어드리죠. 이미경 씨 주부라고 우리 문지연 작가께서 주부라고 주부 톤으로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몇 세의 주부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는 첫 줄을 보고 그러면 한 50대 정도 40 중반 중반에서 한 50대 초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같은 처지라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 대 뭉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서로 위로도 해주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죠? 에?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요. 네, 예, 예. 살도 빼려고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부는 게 가슴이 탁 트이고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산 정상에 도착하니 배가 고파서 영수 엄마가 가방에서 빨간 사과를 꺼내서 나눠줬어요. 좀 있으니 홍시를 꺼내서 하나씩 먹으라고 주고 또 바나나 한 개씩 주고 또 야, 이 목소리 되게 웃긴다. 또 좀 있으니 과자 사탕감 비타민C 등 계속 가방에서 나와서 주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이고 영선마 가방은 완전 미니슈퍼네. 가방만 열었다 하면 먹을 게 천지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번엔 민철이 엄마가 어젯밤 제사 지내고 가져왔다며 인절미랑 찰떡을 꺼냈죠. 아들이 빨리 제대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라면서 또 바나나 하나씩 챙겨주고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것도 세 페이지짜리를 이만큼이나 잘라냈는데도 이렇게 가방을 몇 개를 챙겨왔는지 정말 쓸데없는 게 많은가 보다. 한 페이지를 다 잘라냈네. 또 다른 언니는 커피를 타와서 따끈한 원두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저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전부 나눠주는 사연이야. 산에 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잔뜩 배부르게 먹고 내려오는 길 등산화를 신지 않았어. 왜? 여기까지 읽었어야 돼요. 왜? 왜? 에, 여기까지 읽게 해줬어야 진짜 아. 웃기구만. 아,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아. 이거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쓰러져요. 난 안 읽었는데. 아, 여기 자, 알았어, 읽어봐.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야 돼. 사탕 한 움큼씩 챙겨주고. 잘 들어봐요. 또 다른 언니는 커피를 다 와서 따끈한 원두 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저는 빵을 만들어 가서 나눠주고. 산에 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산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한쪽씩 나눠주고 사탕도 하나씩 나눠주고.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등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등산하면 좋다는 말만 듣고 산정상에 올라가는데 배고파서 죽을 뻔한 기억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챙겨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잔뜩 배부르게 먹고 내려오는 길 등산화를 신지 않아서 황토길이 얼마나 미끄럽던지요. 엉덩방아 몇 번씩 지어가면서 조심조심 앞발에 힘을 주고 내려와도 미끄럽더라고요. 나중엔 안 되겠길래 서로서로 손을 꼭 잡고 내려오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그런지 미끄럽지 않게 잘 내려갈 수 있었어요. 내려와서 또 출출해서 족발을 먹고 이건 등산한 건지 먹으러 간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 깔치 이거 지워, 지워져 있는데 길까지 내려와 할머니께 농사 지어서 채소를 팔시길래 호박이, 풋고추, 상추, 고구마 줄기, 사과 사서 또 집으로 왔어요. 뭔 내용이야? 산에 갈 때는 혼자보단 여럿이 함께 가고 꼭 먹을 걸 준비해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내용이, 전체 내용이 먹을 거 준비하러 가서 가란 얘긴데 네. 여기 뒤에도요. 뒤에 약간 안 읽은 거 보면 뭐 등산하고 좋단 말 먹고 산 정상 갔는데 배고파서 한 발자국도 못 옮기겠더라고요. 네. 물도 다 마셔버리고 없는데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그때 겨우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간이 잊혀져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을 소로로 받아서 몇 모금 마시고 주저앉아 쉬는데 제가 힘들어 보이는지 등산객 아저씨가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면서 사탕 두 개를 주어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에 오를 땐 사탕이나 초콜릿을 항상 가져다닌다고. 그때 사탕 그때 사탕 두 개를 먹고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아저씨 보고 싶어. 아, 아닌데 아, 콧물 나. 이 등산을 별 지식 없이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은 있는데 이게 당이 떨어지거나 뭐 이제 수분이 떨어져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나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연이 웃긴 게 제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먹고. 세 페이지를 나눠준 거야 지금. 자, 두시탈 줄걸 두시오. 2분은요. 김문숙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 22건. 8살 딸아이 어린이집 참여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한다며 참여한 학부모는 손을 들라더군요. 모두 머뭇거리는데 승부욕이 강한 우리 딸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아, 승부욕이 대단히 강해 보여요. 그렇게 딸은 스피드 퀴즈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 기준이 쉬웠죠. 딸아이가 단어 정답을 보고 제게 설명하는 건데 제가 맞추는 건데 딸아이 설명이 문제였습니다. 이거 맨매 엄마가 나 때리는 거. 어, 엄마가 널 언제 때렸다고. 어제도 이걸로 나 때렸잖아. 자 그래 자 맞아. 그 다음 아빠가 늦게 들으면 엄마가 던지는 거.
아니, 엄마가 뭘 던져? 아, 진짜 빨리 맞춰. 아빠한테 던지는 거? 베개? 주변은 이미 초토화. 문제는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 온다고 갑자기 하면 갑자기 엄마가 하는 거? 청소? 엄마가 낮에 아빠 몰래 맥주랑 같이 먹는 거? 치킨? 전 이미 체념했어요.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 다신 안 만나고 바람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 남편? 어린이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퀴즈를 많이 맞춰서 스케치북 3권을 탔습니다. 우와. 김영균 씨가 보내신 사연이에요. 제목은 4살 우리 요한이의 언어폭발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요한이는 4살인데 또래보다 한참 늦게 말을 배웠어요. 다른 또래들이 말을 또박또박 자를 때 요한이는 띄엄띄엄 단어로만 얘기해서 엄청 걱정했어요. 아, 말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 빨리 하게 되면 골치만 아파요. 근데 우리 요한이에게 언어폭발이 찾아왔어요. 4살은 좀 늦죠. 언어폭발이 뭔지 아시죠? 하루는 애기 아빠가 퇴근 후 요한이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요한아 요한아 아빠 머리 아파. 일하느라 아빠 힘들다. 애기 아빠는 요한이 아빠 힘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우리 요한이는 아빠 어깨에 손 올리며 하는 말. 나도 아프거든. 애기 아빠는 그 뒤로 요한이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뒤 TV 보던 요한이가 자꾸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에게 장난으로 물었죠. 요한아 왜 딸꾹질을 해? 그러자 우리 요한이. 왜긴 왜야? 엄마가 말이 안 들었어 그랬지? 그 뒤 전 요한이 말을 잘 들어요. 요한이는 파워레인저 관광팬인데 그렇죠. 완전 팬이겠죠. 파워레인저가 한참일 때니까. 네. 하루는 자기 전에 파워레인저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생각이 나진 않아서 그냥 대충 축구왕 슛돌이 노래에다 슛돌이를 빼고 파워레인저를 넣어서 불러줬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러면. 그런데 며칠 뒤 요한이 어린이집 참관 수업에 갔는데 요한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슈! 뭐는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파워레인저. 슈퍼는 나의 징승이의 볼랑이 슈슈 달리자 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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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은 파워레인저 세계에서 제일 나가는 파워레인저. 볼만 있으면 난 파워레인저. 볼만 있으면 난 파워레인저. 한동안 요한이 유치원에선 그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노래를 열심히 자신 있게 부르면 친구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처음으로 카레 가루를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 봤죠. 냄새도 좋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더군요. 뿌듯한 저는 요한아 엄청 맛있겠지?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우리 요한이는 굉장히 시크하게 먹어봐야 알지. 얘는 약간 짱구 포스가 나는데요. 그러더니 한 입 먹고서는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앞으로 요리하지만 못 쓰겠다. 저는 그 뒤로 카레는 안 해요. 건방진 요한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유진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진걸입니다. 알아요. 유진걸이라고 읽었거든요. 학창시절부터 걸자가 들어간 단어는 전부 제 별명이었어요. 성골, 진골, 귀족. 어우. 오랜만이다. 성골, 진골. 전창걸, 이봉골, 까칠한걸, 산중어걸. 산중어걸 웃긴다. 산중어걸이라 말죠.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말은 징그럽게 못난 걸? 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판유걸이라는 분이 나오더군요. 판유걸 기억납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가슴을 열고 있을 때 가슴을 열어라. 저는 그 친구들의 가혹한 놀림으로 분노를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 연말 되면 캐롤이 흘러나오는데 묘하게도 사람들은 저를 자꾸 부릅니다. 징걸벨 징걸벨 징걸 올더웨이. 부모님 왜 저를 크리스마스에 낳은 걸까요? 그리고 제 이름은 왜 이름은 또 징걸로 지은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렉시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대표곡은 애송이와 걸스라는 렉시를 걸스. 저는 렉시를 싫어했습니다. 최근에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강사
아, 이름을 묻더군요. 쏠라 쏠라 what's your name? My name is Eugene girl. 그러자 외국인은 활짝 놀랐어요. Eugene girl? 너 청바지 소녀? Eugene girl?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Hey 청바지 you 청바지 어, 너 청바지 같다. 한국어 몇 마디 못하는 외국인까지도 넌 청바지 절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보니 저보다 더한 이름이 있더군요. 유상균 전문술 절대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군대 훈련소 있을 때 우연히 보게 된 다른 훈련병의 명찰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독서하기 좋은 이름이네요. 두세권? 그 뒤 전 제 이름에 희망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두 씨 있죠. 두세권. 네. 뭐 한 책 두세권? 자, 고윤아 씨의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어묵. 때는 바야흐로 9년 전 11월 수능 전날 딸은 공부를 하든 말든 엄마는 주말 연속곡을 보시다 갑자기 뭔가 퍼뜩 떠오르셨는지 주섬주섬 겉옷을 입으셨어요. 딸, 내일 도시락 뭐 사줄까? 어묵 좋아해? 아니. 뭐 먹고 싶어? 어묵만 아니면 돼. 그런데 슈퍼에 다녀오신 엄마 손에는 어묵 한 봉지가 덜렁 들려 있었어요. 어묵 뭐야? 내일 시험 보러 갈 때 너 도시락 싸주려고. 나 어묵 싫어하잖아. 그래? 드디어 대망의 수능날. 아침을 든든히 먹고 가야 한다면서 저를 부랴부랴 깨우신 엄마. 그리고 밥상 위에 한상 떡 부러지게 차려진 어묵. 어묵 뭐야? 너 먹으라고. 전 차마 그 어묵을 먹지 못하고 엄마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왜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묵 볶음이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냐며 철없이 소리를 꽥 질렀고 숟가락을 드시려던 아빠는 아니 왜 어묵 싫다는 애한테 어묵을 먹여요? 라고 편을 들어주신 척 하다가 밥상을 뒤집으셨고 밥상을 왜 뒤집어? 결국 가족 싸움으로 번져 저 수능 보는 날 엄마와 아빠는 무지하게 싸우셨고 전 괜히 어묵으로 맞았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쫄쫄 굶고 울면서 수능장으로 향한 저는 상은 엎어지고 어묵으로 맞고 그 기분으로 제대로 실험 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래도 배는 고팠던지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꺼낸 뒤 반찬통을 열어본 저는 기어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긴 국도 없이 어묵만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 거지 같은 어묵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주신, 우리 엄마 2년 뒤에 동생 수능 날에는 당신 생일이랑 겹쳤다면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머니네요. 버스에서 라는 사연입니다. 윤찬근 씨, 얼마 전에 아들이 수능을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대견하고 장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야, 오늘 아빠가 천지산을 털어가지고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걸 다 사줄 테니까 뭐 먹고 싶냐? 아들은 시크했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내일 뭐 먹고 싶냐? 아들은 옆에 있는 친구랑 떠들면서 제 전화를 건성으로 받더군요. 아들, 내일 뭐 먹고 싶어? 내일. 아빠는 바빠. 내일 생각해보자. 아빠 전화에 집중하지 않는 아들 모습에 서운해졌어요. 뭐 먹고 싶냐고 엄마! 내일 마! 아빠 왜 그래? 아니 빵 그래 빵 먹어 빵. 빵. 내일 맛있는 빵 사줘. 나중에 봐요. 뚜뚜뚜. 전 아들에게 줄 빵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목이 긴 빵을 10개 정도 집어들고 알뜰하게 장바구니에 담아서 131번 버스를 탔어요. 디테일하네요. 다음 정거장에서 중학생들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우르르 탔어요. 애들은 계속 아 배고파 아 나도 야 축구를 너무 많이 했나봐 아 배고파 아 나 죽을 만큼 배고파 아 죽어버릴 것 같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그러다 한 학생이 저한테 말을 거더군요. 아이씨 죄송한데요 그 빵 저한테 하나만 파시면 안 돼요? 뭐 하나쯤이야. 그래 그럼 1340원
중학생은 저에게 1,500원을 주더군요. 그 학생이 빵을 뜯자 다른 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1,500원을 저에게 던지고 빵을 하나씩 가져가 버렸어요. 빵이 두 개 남았어요. 뭐야 이거. 얼떨결에 버스에서 빵을 팔았어요. 차익으로 1,280원을 남겼고요. 빵 두 개를 들고 내리면서 배가 고파 한 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또 배가 고파 한 개를 또 까먹었어요. 이상 버스에서 얼떨결에 알바한 빵 파는 알바를 한 사연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못 들려줬군요. 배진수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빵 소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저는 방구를 모았다가 한 방에 빵 끼는 사람이에요. 방귀를 모았다가 한 방에 빵 끼는 사람이래요. 아, 모을 줄 아는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야, 그거 제주예요. 그럼요. 에? 그렇게 끼면 소리가 정말 크게 나고 시원해요. 군대 2등병 때 일입니다. 혹한기 훈련을 나간 저는 오랜만에 아침부터 방귀를 모으고 있었어요. 뭐 이딴 사람이다 했냐 참나. 계급이 낮기 때문에 전임들한테 혼날까봐 그동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훈련 나가면 보초만 주야 장천 서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방귀를 더 오래 정교하게 모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저녁이 되었고 휴지를 챙겨 총을 메고 부디어 늙어 떨어져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에 오르니 골짜기가 있었어요. 저기다. 저희가 안성맞춤이야. 소리가 크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릴 거야. 군대 들어와서 한 번도 모아서 낀 적이 없던 저는 흥분했어요. 기분도 좋고 정말 정말 기대감에 들떠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건 바지를 내리고 자존감에 잡은 다음에 빵!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렸어요. 빵!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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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장실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속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산속에 매복한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군인들이 있었었어요.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오발 사고를 낸 줄 알았던 거죠. 5분 대기조가 출동하고 주변에 서 있던 경계사병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리 점점 커지네.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다. 발각되면 남은 구세가리 꼬일 거야. 어떻게든 여기 빠져나가야 돼. 무작정 계곡 밑을 향해 훈련소에서 배운 낮은 포복 상태로 뱀 한 마리가 기어가듯 빠른 속도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눈 덮인 골짜기를 200m쯤 기어 내려오는데 힘들 땐 눈도 먹어가며 소대로 복귀를 했어요. 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소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산속을 수색했고 그러다 제가 기어 내려오는 흔적을 보고 간첩이 침투해서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탈영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아나콘다가 산속에 살고 있네. 마른 날 벼락이 쳤네. 등등 온갖 소문이 무성했고 근거 있는 원인을 알아낸 병사에게 3박 4일 표상 휴가까지 걸려서 혈안이 된 상태로 수색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 채 단락지게 되었죠. 추운 날 고생한 국군 장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체 모를 소리 그건 제가 모은 방귀 소리였어요. 에러 에러 에러.